세상의 맛있는 음식을 찾아서. 드디어 도착했군. 이렇게 발품을 팔고 돌아다녀야 그 지역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음식을 만날 수가 있다. 오늘은 바로 그 한 끗 다른 특별한 맛, 그 맛들을 만나러 공주에 왔다. Oh my princess, 조금만 기다리시오. 내가 가오. 오늘의 시타맹은 백제의 숨결을 간직한 세계문화유산 도시 충청남도 공주. 오직 공주에서만 맛볼 수 있는 맛을 따라 공주 미식 탐방을 떠나봅니다. 부원 누나. 네, 누나. 식당 가서 세. 오늘 공주 간다고? 공주 하면 그냥 묻다 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김피탕인 거 알지? 아, 그리고 팁을 알려주자면 나오자마자 뜨끈뜨끈할 때 치즈 녹기 전에 그냥 휘휘 저어가지고 같이 먹으면 너무 샤르르르르 녹는 게 너무 맛있잖아. 누나, 지금 빨리 끊어야 된다고? 죄송한데. 이거 하나만 얘기하고 끊을게. 혹시 오늘 몇 시쯤 와? 아니, 내 거 좀 포장해 오라고. 받으러 가려고. 아, 누나, 소리가 이상해. 아주 먹을 얘기만 나오면은 그냥 전화가 또 그 소리. 뭐야? 경희 누나네? 야, 이제 아니 공주에 가면 당연히 그걸 먹어야지. 김피탕, 김피탕, 김치 피자 탕수육. 너 김치 좋아해 안 좋아해? 좋아하잖아. 피자 좋아해 안 좋아해? 좋아하잖아. 탕수육 좋아해 안 좋아해? 좋아하잖아. 근데 그 세 개가 합쳐져도 맛있을 것 같아. 어우, 제발 제발 그만. 도대체 공주에 가면 꼭 먹어봐야 한다는 김치 피자 탕수육? 김피탕, 그 맛이 궁금하다. 아니 대체 그 김피탕이란 게 뭐길래 그렇게 다들. 일단 맛을 보고 생각을 해보자. 여기 제대로 갔구만. 그러니까 이제 먹자. 얼른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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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자. 그녀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으며 드디어 맛의 전당에 입성. 그런데 왜 이렇게 많아? 일단 처음 왔으니까 사장님 김피탕 하나 주세요. 탕수육의 기본 베이스는 고기이기 때문에 잡냄새 제거와 육질을 위해서 8시간 동안 핏물을 뺀 고기입니다. 오호라, 돼지고기가 아니라 닭고기 탕수육? 핏물을 쫙 빼서 숙성한 닭고기는 조물조물 밑간에서 튀김옷 반죽을 합니다. 이때 들어가는 고구마 전분이 바삭함의 비법이라고 하는데 이 탕수육 맛이 김피탕 맛을 좌우한다고 합니다. 처음에 피자하고 탕수육하고 팔게 됐는데 피자가 안 팔리고 탕수육만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피자에 아쉬움이 있어서 피자에 들어가는 재료를 탕수육하고 같이 접목시켜가지고 탄생한 김피탕이 나온 거예요. 때때로 작고 사소한 아이디어에서 세상을 바꾸는 특별한 것이 탄생하기도 하는데 김피탕의 시작 역시 그러했다. 1차로 튀겨낸 탕수육을 먹기 좋게 한입 크기로 숭덩숭덩 자르시더니 와우, 저 바삭함 보여요? 탕수육 와우. 다시 한번 바삭하게 튀겨서 탕수육 위에 피자 치즈를 듬뿍 뿌려 오븐으로 직행. 피탕이 맛있어지는 시간. 완벽한 김피탕이 되려면 이 볶음 김치가 빠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 여기에 고추기름으로 풍미 살린 소스까지 푸짐하게 부어주면 공주의 명물 김피탕이라 하오. 그 어디에서도 맛보지 못한 이 신비로운 자태. 치즈가 쭉쭉쭉, 궁금증도 쭉쭉쭉. 망설일 시간이 없다. 어서 맛보자. 가자. 와, 이거는 진짜 치즈 폭포구나. 아니 근데 이거 부먹 찍먹파가 싸울 일이 없겠는데 이미 다 부어져 있어서. 난 원래 부먹파니까 찍먹파들 반성하세요. 이거 와 얼마나 맛있어 보이게. 아니 저걸 또 저렇게 먹네. 어우 치즈를 맑게. 어우 더 얹어야지. 어머 맛있겠다. 야 어머 제이야.
야, 이거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오, 야, 치즈가 파도파도 끝이 없다. 역시 음식은 머리가 아니라 입으로 맛보고 배로 판단해야 한다. 고소하고 매운맛, 짠맛, 신맛, 단맛, 피자 치즈의 쫄깃함과 소스 먹은 탕수육의 녹진함. 입에 착착 붙는 모든 맛이 총출동한 마성의 맛이랄까? 아무리 배가 불러도 밥배는 따로 있지. 이렇게 김피탕을 곁들여 먹으면 역시 난 먹는 것에 있어선 천재다, 지니어스. 이제 포장 부탁해. 하나의 음식이 지역 명물이 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김치와 피자 치즈, 탕수육의 재미있는 조합. 김피탕, 넌 내 취향 저격이야.